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 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신창 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문현숙입니다. 오늘은 남가자동에서 문모 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 사업소득 금액이 약 3천만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올해 세금을 계산할 때 작년 적자 금액인 3천만 원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요즘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사업소득이 적자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혹은 손실 금액을 앞으로 발생할 세금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10년 이내에는 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 모든 소득 금액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소사업자의 경우 손실 발생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장부에 의해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취자님의 경우 작년에 손해금액 3천만 원은 당연히 올해 세금을 계산할 때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적자 금액, 즉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